반갑습니다. 저희는 밴드 맘모스라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. 저희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보신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원래 4인조였는데 이번 공연부터 이렇게 3인조로 새롭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. 옆에 원래 굉장히 덩치 큰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빠지니까 좀 많이 허전한 덩치도 그렇고 그러네요. 네. 그 친구는 또 네 친구대로 열심히 잘 가기로 했고요. 저희도 앞으로 3인조 이쁘게 봐주시고 마모스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첫 곡은 소꿉놀이라는 저희 데뷔곡이었고요. 이어서 스위치라는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사랑
감사합니다. 그런 말은 또 처음 들어봤네요. 감사합니다. 네, 스위치라는 곡이었습니다. 저희 또 저희 원래 근데 처음에 2인조로 시작했다가 네, 베이스 준이 들어와서 3인조로 꽤 오랫동안 하다가 네, 4인조로 또 하다가 또 3인조가 됐는데 오랜만에 거의 한 2년 만에 네, 3인조로 다시 돌아온 것 같아요. 그때 생각도 나고 그래도 뭐 나쁘지 않았어요. 벌써 나쁘지 않았어요? 한국했는데 이제 다행이네요. 감사합니다. 다음 곡은 네 분위기를 좀 바꿔서 두 번째로 냈던 싱글곡입니다. 파노라마라는 곡 들려드리도록 할게요.
네, 감사합니다. 아유, 노래가 너무 힘들어서 맨날 망하는데 오늘도 망했네요. 아, 감사합니다. 아이고, 감사합니다. 아, 아이고, 좋아해 주시니까 좋네요. 파노라마 했고, 네, 다음 곡은 잔잔한 발라드 느낌인데 마지막엔 또 스토리를 지를 수 있으니까 유의해주세요. 플리즈라는 곡 소개를 너무 안 하죠? 이 곡은 저희 노래 중에 거의 네 하나밖에 없는 이별 노래입니다. 이별하고 쓴 건 아니지만 플리즈라는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수 없는
네. 하나도 솔로도 해야 하고 어려움이 많습니다. 그래도 여러분이 열정적이셔서 그러게요. 도움이 되네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한 거 맞아요? 우리 팀이에요. 진심으로 말했는데. 아, 진심. 다행이네요, 그럼. 그러니까 굉장히 상남자 스타일이어서 멋있지 않나요? 도망간 저 수염을 다 잘라버린다고 합니다. 수염 팀 기원이에요. 머리도 다 자르고. 자르지 말라는데요? 어떻게 생각하세요? 고민 좀 해봐야겠는데. 네, 그러면 고민을 좀 하는 걸로 하고 다음 곡. 이제 두 곡 남았습니다. 저희 청춘에게 드림이라는 곡 마지막 곡도 아닌데요. 청춘에게 드림이라는 곡 저희가 항상 하던 곡인데 또 조금 다르게 편곡을 해봤습니다. 들려드릴게요.
한마디 하세요. 감사합니다. 아. 원래 저희가 드럼 캐리 밴드였거든요. 제가 항상 똥 쌀 때 똥 치워주던 게 드러머였습니다. 네, 자기 앞가림 좀 더 할 정도는 된 것 같아요. 아, 이제 마지막 곡 하고 이제 바통을 다음 멋진 우물 밴드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. 이 다들 우물 밴드를 아니신가요? 아님 말고. 아, 네, 마지막 곡은 저희 처음 하는 곡이에요. 이 곡은 굉장히 제일 의미가 있는 곡이기도 하고 마모스의 마모스라는 곡입니다. 저희가 굉장히 슬럼프일 때 합주해도 막 재미도 없고 그럴 때 그 와중에 또 막 열심히 하고 있는 이제 드러머를 보면서 우리가 잘 들을 수 있을까 그 땀방울을 보면서 만든 노래입니다. 저희 밴드 주제곡 같은 거고요. 마지막 곡 마모스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멘.
너무 고생했습니다.